김윤수 씨가 여기 어떻게? 아, 그러면 홍석 씨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에요? 아, 저 그게 난 사실 여기 어때요? 에?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무조건 참고 버티는 거예요. 크게 이기는 거라니까요. 그렇게 난감한 표정 짓지 마요. 그 사직서 우연히 본 거니까. 아 이거요? 욱하는 마음에 사표 던지고 후회하지 말고 나가라고 밀어내고 끌어내도 참고 버티라고요. 아니,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요? 정인우 씨 답장께? 지난번에 경찰서까지 가게 한 거 내 마음에 벌렸거든요. 다 잊었어요. 신경 쓰지 마요. 아이, 뭐 사표 문제는 알아서 하시는데 내 얘기 명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아무래도 내가 그쪽으로는 선배 같으니까. 그럼 수고! 설마 벌써 간 건 아니겠지? 그럼 안 되는데. 뭔가 기분 나쁜 그물에 걸린 느낌이야. 뭐가요? 두루두루 다. 아, 징글징글한 남자들. 아니, 거기서 남자가 왜 나옵니까? 이비서! 네, 시장님. 이비서? 그럼 저 사람이 대표님 비서? 그 유명한 그림자, 이비서? 그러니까 이비서 저 사람만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홍수표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이거지? 쳤어? 이리 슬슬 풀리네. 정비서. 네, 검사님. 김사한테 서류 갖다 줬어요? 네. 김이사가 뭐 다른 말은 안 해요? 메이크업쇼 기대가 크시다고요. 지켜보시겠답니다. 하, 지켜보겠다는 말이 가슴에 콕 박히는구만. 아, 이거 메이크업쇼 지원 서류예요. 이거 센터 갖다 주고 거기서 바로 퇴근하세요. 네. 센터요? 왜요? 싫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 가고 싶어요. 가.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야죠. 알겠습니다, 검사님. 가만 보면 정비서도 내 과야. 그런 건 담지 마요. 내 과라니? 왔다 갔다 붙여. 진정하고. 우리 대표님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실라나?